아, 그럼 옛날부터 합동제사 하지 왜 기일을 따지고 네. 받는다는 뜻은 원과 한에 풀어준다는 뜻이야. 네. 우상의 복이 제일 먼저 와야 사는 게 편안하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조상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럼요. 조상님들한테 혹시 덕을 좀 제대로 받고 싶으면은 조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건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 네. 조상님을 섬겨라. 이게 이제 간단 명료한 답이고 네. 그 과정이나 방법을 왜 우리가 섬겨야 되냐. 네. 크리스찬도 있고 뭐 네. 절도 다니고 성당도 다니고 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사라는 개념은 요즘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다 보면 네. 조상을 좀 풀지 그러세요 하면 네. 어머 왜 배가 고파요? 제가 제사 다 지내는데. 우리가 지내는 제사가 대단한 게 아니야. 네. 그건 기본이야. 혼님들 제사를 지냈다고 해서 구탄 것처럼 대단한 뭔가를 했다라고 생각하면 네. 생색내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가정의례 준칙같이 법도야. 네. 제사는 당연한 거고 네. 그 제사와 별개로 네. 때가 돼서 식사만 하셨다고 한이 풀리나요? 아니죠. 네. 늦게까지 무병장수하다가 오래 사시다가 가신 분, 네. 병들어서 가신 분, 네. 청춘의 객사로 가신 분, 네. 스스로 자기 목숨을 던지신 분, 수많은 사례가 있잖아. 네. 내 조상의 윗대의 라인을 보면 어떻게 한이 있고 원지고 한진 사연이 단 한 분이라도 없을 순 없어. 근데 그렇게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조상님을 풀어주는 거. 네. 그것이 공이고 정성이에요. 근데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저 무슨 소리예요? 제사 지내요. 근데 제사도 거기에서 또 어떤 형태가 되냐면 합동제사. 저녁 8시에 그냥 퇴근해갖고 후다닥닥 해갖고, 어머, 저희 제사 지내요. 무슨 소리 하세요? 네네. 아니, 조상이 배가 고프대요. 이 양반아. 네. 어머, 그럴 리가 없어요. 제사 다 지내요. 네. 어떻게 지냈는데. 저녁 8시면 칼같이 그냥 단체로 합동제사를 지내. 네네네. 아, 그럼 옛날부터 합동제사 하지 왜 기일을 따지고 네. 응? 3년 탈상을 왜 따지고 네. 진호기를 왜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냥 밥만 주면 돼. 식사 챙겨주면 된다. 절대 네. 아니에요. 자시라는 시간에 맞춰서 네. 귀신이 움직이는 시간 타이밍에 제대로 시와 때를 해서 네. 대접을 해야 받으시는 거거든. 내 조상님들한테 무엇을 얼만큼 공을 들였는가 한번 반성. 두 번째는 그분들의 남아있는 인간사의 정, 원, 한들을 정리를 해서 훨훨 털어서 윤회를 다시 할 수 있는 네. 극락왕생을 하게끔 도와주는 게 그게 자손들이 선조에게 베풀 수 있는 마지막 효도예요. 조상님들을 닦아준다고 하잖아요. 네. 닦는다는 뜻은 원과 한에 풀어준다는 뜻이야. 네. 그렇게 닦으면 당연히 조상에서 주는 재물복이 최고다. 그 다음이 그 어느 단골내 무당들의 성수에서 주는 네. 천복, 하늘이 주는 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내 조상의 복이 제일 먼저 와야 사는 게 편안하다. 그러기 위해선 풀어줘라. 그럼 또 결론은 구타라냐. 또 나 이제 또 사기꾼 무당되네. 그러니까. 근데 어쩔 수 없어. 네, 꽃님들. 네. 이거 진짜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법도고 무당의 진짜 얘기니까 네. 저 아니어도 네. 다른 선생님들 만나 뵙고 물어보세요. 그럼 제 발이 왔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도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의 컨텐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고 여러분 조상님도 잘 섬기세요. 사랑합니다.